저희도 그렸던 만평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아, 예, 예. 예,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예. 뒤에 이렇게 이제 꼭두각시 비슷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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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근데 밑에서 추대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네. 예, 추대라는 거죠. 추대, 추대. 올리고 있는데. 예. 저 지금 입장 곤란한 그분의 상황을 좀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뒤에는 아주 센 분들이 있네요. 광화문 텐트의 유튜버의 센 목사님의 센 분들. 사탄파, 신박, 보수도 통합. 하여튼 뭐 센 분들이 다 밑에서 바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런데 센 분들이 이렇게 바치는데 이분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손가락 인형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아. 이제 명확한 건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손가락 인형이 우리 손가락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예, 이 이제 밑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흔히 이제 기득권이라고 예. 얘기하지만 이제 기득권을 위해 기득권을 위해 나 과거의 향수를 위해 나가고 이런 분들은 그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단체 다 저기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손을 담궈가지고 손을 그 안에 밀어넣어서 그 황교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입장을 안차게 아. 예.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예.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 대표 팀이 네, 맞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이제 우승을 네, 빠듯고 그때 그런 거죠. 전승으로 우승을 한 네,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그 희망과 기쁨을 안겨줬는데 네. 이쪽은 이게 여야 누가 더 못한 게임을 한다. 이게 이제 맞습니다.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이걸 묘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상황을 좀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 그림에 다 예, 표현했는 어떻게 우리 저 김춘현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아. 예, 헛발질을 하는 예. 제가 이번에는 헛발질을 안 했군요. 근데 그 말이 좀 재밌어요. 예. 한쪽은 벌러덩이고 한쪽은 발라덩이고 발라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총선 전국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 나옵니다. 그 두 분. 이 두 분이 결국은 이제 한 분은 본인이 네. 2시간 전에 접었고. 뭐 이거 보고도 돗자리 깔으라 소리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보시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제가 곧 물어보겠지만 이게 이런 예측력이면 총선도 아마 이 숫자까지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가 봤나? 당사자가 봤나? 김. 예. X 겸 예. 이분은 본인이 접었고 예. 이제 정 X 주 이분은 이제 이렇게 실려 나간 거죠. 저 지금 나갔나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제 지금 그 어려운 뭐, 공천 어려운 걸로 지금 치우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먼저 나간 경우에는 지금 인재 영입 그 젊은 예. 그 미투 관련된 실려 나가는 사람이 지금 이제 그 결정이 돼서 이때는 예. 예. 지금 현재 29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결정이 난 상태고 이제 예. 두 분은 이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네. 근데 그때 또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네. 네.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저기 또 이제 두 사건을 믹싱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는 바이러스가 총성 폭망 바이러스라고 곧 나옵니다. 부담이 되죠. 곧 나옵니다. 네. 네. 적시타를 날리셨군요.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예측력이 탁월하고 이 주식 관련 이 만평을 그리면. 독자들한테 기쁨이나 웃음 플러스 아 제가 저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 이면에 분명히 그 어떤 예. 주가와 관련해서 그 예. 그 보이지 않는 손 아 그 무인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 어쨌든 간에 예. 뭐 독자들한테 이렇게 기쁨과 예. 이런 것도 주지만 또 돈도 벌게 해주면 아마 큰 환영을 받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 열심히 잘리면 그때 네.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자르지는 말아주시고. 자, 이제 그 쌍명태라고. 이게 이제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 70여 명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면 다 이제 길이 열리는 거니까 네. 사실상 청와대 공천위원장이라는 명패와 네. 검찰총장이라는 명패 두 개 명패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예, 네, 정확하게 보셨죠. 네. 이제 제가 저기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명패를 주는 그 당사자가 다 공손하게 예, 무릎 꿇고 아. 뭐 집어 던지듯이 명패를 주는 게 아니라 예. 공손하게. 근데 이 70명 중이나 상당수가 예.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네. 불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히 적확하다고 볼 수 있는. 아.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아. 그 70명 중에 상당수는 이미 다 결국은 저 상처를 입고 있는데. 아, 그거는 좀 생각이 저랑 다른 게. 아, 예. 예, 뭐 결국은 뭐 재판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여론전을 해야지만이. 여론전을 해야.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부인 자기 죽은 그 기사 말고는 다 좋아한다. 다 이름이 예. 나오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예. 그 뭡니까 그거.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셈법이 다르죠. 누가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지금 대권 후보에 지금 아. 예, 그 거론되는 것도 있고 뭐 300명의 지금 국회의원 중에 한 200명 정도는 국민들이 이름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예. 그러니까 이름 알리는데 협격한. 그 요 넘어가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님비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우한 지역 교포가 이 600여 명이 천안시로 이렇게 오려고 했었는데 네. 뭐 상당히 반발해. 그래서 제가 아는 거기 출마한 분은 네. 즉시 피켓을 들고 가서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아, 예. 그러나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또 환영한다. 이런 쪽으로 좀 잘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심각함도 있지만, 예. 뭐,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오히려 역풍 맞다가는 큰일 나버리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이렇게 주도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또 편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렇죠. 예. 뭐, 저기 지역구에 따라가지고 뭐, 예. 예?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아. 뭐, 내지는 뭐 향후 뭐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예. 예, 뭐 주고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때 요 날이 전세기가 딱 도착하는 예. 오전에 그린 거라 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그냥 그리자 그런 분들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아 총선에서 예 아니면 우한에 한번 갔다 오든. 아니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구 뭐 흔히 말해서 자꾸 우한에 누구 보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중국에서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실제 균이 아니라 정신의 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아 이거 제가 이번 1월 만평 중에 예. 최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 그렸습니다. 네. 수십 겹의 이 마스크를 쓰고 네. 있는 이 아, 이름을 또 적시해 놨네요. 아 이거요. 네. 이땡천 안 하고 네. 네. 이해찬. 아 이게 뭐 왜냐하면 이제 대표이기도 하니까. 대표이기도서 네. 공익성이 있고.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이게 뭐 이게 계속해서 만실수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세균 침투용의 마스크가 아니라. 말실수를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였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겹겹이 그러니까. 수십 겹으로 예. 아주 이게 통쾌했던 그런 만평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괜히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니다가 저 뭐 사재기야 뭐야 이렇게 아 제가 실제로 저기 지하철에서 예. 두 겹 세 겹을 하는 사람을 봤으니까 아. 예. 이거는 아 이거 아이디어 한번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마침 또 사재기로 또 이게 또 뉴스가 또 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넌 뭔데 세 개 네 개 해 아. 뭐 이렇게 아 아니다. 하여튼 좋았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좋았고요. 네. 예. 바로 또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는지 야당을 또 이렇게 갑가울이 반전 드라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건 좀 사실은 국민들한테 환영받을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목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코미디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냐. 뭐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반전 드라마. 그렇죠. 아니요, 반전 드라마. 네. 뭐 또 생과 사의 반전 드라마. 뭐 이렇게 하다가 갑과을. 그러니까 이제 한성교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이제 정경한테 네, 하겠다. 한 인물을. 거기다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네, 그까지 죄송하다. 팔면서. 네, 하다가 한 그 인물이. 다시 또. 이렇게. 대표를 또 하는데, 그게 네. 또 흔히 말하는 떳다방 당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위성정당. 위성정당. 예, 그 비례 한국당이란 말도 못 쓰니까 이제 미래 한국당이란 말을 해가지고 거기 대표를 했는데 또 이 양반이 또 거기에 대한 또 이 삼고,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삼가. 어떻게 네. 그런 어투가 아니라. 뭐 조자룡 썩은 칼 찾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내 성격 모르냐 뭐 가만 안나 공천 나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할것 같으면 이제 황교안도 공천 주겠다 생각이 드는 거지 제가 판단을 거기서 이렇게 종로 출마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힘들어 하지 말고 일리 오세요 제가 공천 하나 드릴게 이런 왜냐면 그쪽으로는 친박과 관련된 그 구태들이 갈 거고 네. 그냥 황교안이 어떻게 힘들면 거기 가서 그냥 대표 저기 한성교가 주는 공천이라도 뭐 네. 이런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네. 발라당이나 벌러덩이나 네. 여나 야나 또 이번에 또 그 안철수 신당을 네. 비롯한 그 많은 중간지대도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행보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민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그 어차피 그 의석수당으로 하면 경수당? 아니 그 어차피 의석수는 채워져야 된다면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어부지리로 흔히 이제 뭐 탄돌이 문돌이 뭐 이런 것처럼 예. 어부지리로 뭔가 얻어가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당의 어떤 그런 세와 별개로 예. 그러니까 뭐 그 의외로 누가 예, 그 수혜를 보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좀 그 앞으로도 이런 좀 촌철살인의 네. 그런 만평들을 많이 그려주시고요. 네. 또 2월달에 얼마나 많은 또 그 다양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2월 말에 뭐 당장 네. 지금 이 저기 코로나 신종 코로나 네. 이게 모든 걸 다 바꿔놓지 않을까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총선 그런 그 분위기나 이런 것도 많이 바꿔놓을 것 같은데. 그 총선 다니면서 악수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릴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막 그 돈으로 예산 예. 이런 것도 막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안 좋아지니까 그 모든 시계는 다 멈춰진 상태에서 이거 구심점이 이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상황은 좀 안 좋아지면 역설적으로 또 그릴 소재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양해야죠. 이게 예. 예, 한 소재로 오래가면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월 말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